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이고 전기공학과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전기공학과 4학년으로 관련 직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전기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기기사 자격증은 취업 시에 가산점이 부과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필기는 두 달 공부했고 실기는 1차에서 떨어져서 2차에서 붙었는데 1차 때는 6주, 2차 때는 한 달 정도 공부하였습니다. 하루에 7에서 8시간씩 공부를 하였고 필기 중 전자기학, 회로이론, 전력공학, 제어공학 같이 계산이 필요한 과목은 인강을 보고 나서 문제를 스스로 풀면서 인강으로 답을 다시 맞춰보았습니다. 전기기기나 전기설비 같은 경우에는 암기 과목이라서 인강을 모두 다 듣고 복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기설비는 문제풀이보다는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서 외우는 것을 택했습니다. 실기는 인강을 전체적으로 듣고 복습하면서 이론을 외우고 문제를 다시 풀어보았는데 이번에 1차 때 난이도가 어려웠기 때문에 2차 때는 실기책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도 다시 다 풀어보았고 책에 있는 문제들이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책의 문제들을 더 열심히 외웠고 기출문제는 4회분 정도 풀었습니다. 오프라인 강의는 이해가 안 되거나 못 들은 부분을 다시 들을 수 없어서 인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전기기사 인강 사이트를 찾아보다가 여러 사이트들의 샘플들을 봤는데 배우락 교수님들께서 차분히 설명을 해주시고 깔끔하게 칠판에 그림을 띄어서 설명해주시는 모습을 보고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전기자기학이 공식이 많아서 헷갈린 게 많았었는데 공식만 따로 공책에 써서 외웠습니다. 그리고 필기보다는 실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기는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테이블 스펙에 나오는 표나 참고 자료들도 단단 문제들로 나오기 때문에 유심히 보고 단순 암기가 아니라 비슷한 문제랑 연관 지으면서 이해 중심으로 외워야 합니다. 강장규 교수님은 전기자기학을 설명해 주시는데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윤성만 교수님은 회로이론, 제어공학, 전력공학을 설명해 주시는데 문제풀이를 하면서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전기기기의 최환호 교수님은 전기기기를 기초부터 매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것만 알아도 충분하며 정말 이해하기 쉽게 잘 가르치십니다. 전기설비의 황민욱 교수님은 범위가 많은 전기설비의 내용을 외워야 하는 부분만 알려주셔서 그것만 외워도 충분합니다. 전기기사를 공부할 때 인강을 통해서 공부하면서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하루에 목표치를 정해서 열심히 공부하면 충분히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공부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우락 수강생 여러분, 화이팅!